대한민국의 해군 순항 훈련함대가 지난 17일 4년 만에 밴쿠버를 다시 찾았습니다. 해군 순항 훈련함대는 해군 사관학교 졸업 생도들을 대상으로 함상 적응 훈련을 배양하고 외국과의 군사 외교 활동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연례 훈련으로 지난 7월 2일 한국을 출항해 총 90일간 8개국의 11개 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군 순항 훈련 전단의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캐나다 방문은 1976년 첫 방문 이래 10번째이며 밴쿠버항은 지난 2006년 방문 이래 4년 만의 방문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총 3박 4일간 노스 밴쿠버 버라즈 선창부두에 머무는 순항훈련함대는 이병건 준장을 단장으로 3,993톤급 양만춘함과 9,179톤급의 화천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교 71명, 생도 126명, 그리고 부사관 428명 등 총 630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해군 순항훈련의 목적은 내년에 장교로 임관할 사관 생도들에게 강인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특히 캐나다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함정으로 초청하여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보훈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한국과 캐나다 주요 인사들과 밴쿠버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항 환영 행사를 가진 함대는 저녁 6시 이병건 준장 주최의 만찬 립세션이 이어졌으며 자리에 참석한 캐나다 한국 참전 용사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신 비숍 회장님을 비롯한 참전 용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함대는 내일 다음 목적지로 출항하기 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